무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 만나기 때문에 무리하는 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릴게요. 지금 뭐 링거투원도 막 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. 와,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 처음이에요. 막 고3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. 막 이런 분들 많으니까 다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요. 의외로 점수 잘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. 저랑 이제 1월달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 점수 잘 나오는 분들 많고요.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는 분들도 많고 꾸준히 올라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와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선생님들의 성공 사례나 선생님들께 들은 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형이 수험생들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이렇게 원래부터 사회과학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대학생 때 일기 쓸 때도 사회과학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저를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편하시고요.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. 저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오직 선생님들을 볼 때도 공부만 보여요. 진짜 선생님들의 다른 건 잘 모르고 공부만 보입니다.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. 저는 원래 관심도 없고 공부만 딱 보여요. 진짜 공부 말고 딴 걸로 저를 만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저는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공부만 보기 때문에 대신에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공부는 정확하게 보여요. 선생님들이 뭐 답안지 쓴 거 이런 거 보면은 심리 상태라든지 머릿속에 지식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까지 너무 자세히 완전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. 저는 선생님들의 정보도 선생님들의 공부만 딱 기억이 나지 딴 건 기억이 잘 안 나요. 일부러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게 아닌데도 삭제가 돼서 잘 기억을 못해요. 대신에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와 관련이 돼서 선생님들의 성격이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건 너무너무 엮여서 잘 보이는데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볼 때만 그게 생각이 나요. 대신에 선생님들이 저 이런 거 몰라요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. 저 이런 거 잘 모르고요. 음악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몰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마 저 이거 모른다 그랬어. 그런 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막 문제도 더 내고 막 설명도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공부 말고 딴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뭐 저한테 아무 얘기나 다 하셔도 돼요.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이 좀 무미건조해요. 재미없으니까 뭐 제가 맨날 24시간 공부하고 어제도 제가 한 새벽 잠들 때 보니까 되게 많이 됐어요. 새벽이었고 아침에도 엄청 일찍 일어났거든요.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. 선생님들이 이제 막 교수들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근데 교수 별거 없어요. 맨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. 돈을 벌려고 교수를 했다. 뭐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교수했다. 이러면은 그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나아요. 교수들 생활은 진짜 재미없어요. 공부만 계속 죽도록 해요. 그거가 좋아서 계속 공부했는데 남들은 뭐가 되게 많은 줄 아는데 별거 없고요. 매일 공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. 저도 이제 전형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공부하고 뭐 그러느라고 뭐 사람을 만났겠습니까? 뭘 했겠습니까? 이제 그런 삶의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. 대신에 공부는 정확하게 보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 도움만 받으시면 돼요. 신의 공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